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건 뭐 외과인지 내과인지 응급의학과인지 구분도 안 되고 간호사들도 들쭉날쭉 수술실 갔다 응급실 갔다 이건 뭐 일에 두서도 없고 파트별 담당자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거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서 내과 니과 없이 일당 100의 정신으로다가 커버를 해주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제 전문 분야만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크고 깨끗하고 최신 장비로 깔끔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요 물론 우리 병원이 대도시에 있는 병원보다야 약간 낙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이 아니죠 아주 많이 매우 낙후됐죠 병원 건물도 완전 오래되고 낡았고 시스템도 완전 구닥다리고 장비까지 완전 후지고 그러니까 이런 후진 데서 아깝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요 다른 데로 가서 너처럼 살라고? 환자보다 윗사람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라인 잘 잡아 출세하나 그런 궁리나 하면서 그렇게? 그러기 싫은 평생 이런 후진 병원에서 빌빌거리면서 살아보든가요 못났다 윤선생! 그렇게 잘난 머리, 잘난 실력, 잘난 어우대로 어쩜 그렇게 못생긴 생각만 하고 사니? 이렇게 잘난 머리, 잘난 실력을 갖고도 되는 게 없어서 그래, 왜요? 피해의식에 쩔어 골질만 해대니 되는 게 없었겠지 뭐라고요? 자자,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일단 강동주 선생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인상이라든가 뭐 편하게 지내실 만한 사택이라든가 뭐라 그런 걸 해줘요 해줘봐야 감사한 줄도 모를 텐데 윤서정 선생 왜 이러십니까? 나 좀 도와줍니다 예? 됐습니다 장 과장님 선배 말대로 그런 거 해줘봤자 제 마음 안 바뀝니다 강동주 선생! 그렇죠? 이렇다니까요 이 자식이? 윤서정 선생!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그지 같은 병원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너나 잘 먹고 잘 사세요 내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진짜! 아! 강동주 선생! 제발! 제발 한 번만! 와요! 한 번만! 아, 진짜.